상초라는 거의 의미가 그냥 상반신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상반신 순환인데 사실은 상초 순환 체조는요 위쪽에 있는 열독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열독이 치마다 올라오면서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이 점도가 올라간 피가 죽상화돼서 혈관을 막거나 혈관을 딱딱하게 할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독을 발산 또는 하강시키는 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네, 하강. 자, 일단은 발은 적당히 모아주시고요. 자, 기역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팔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자. 네. 이렇게 기역자 올리기 힘드신 분들은요, W 체조 아시죠?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대신 뒤로 최대한 어깨를 밀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발을 최대한 찢듯이 앞으로 갑니다. 최대한. 네. 자, 자, 이 상태에서 주의하실 점이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체가 내려가겠습니다. 쭉 끝까지 내려가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이게 약간 와, 뭐지? 쿵푸 같겠네요. 무술 같아요. 저기 죄송합니다. 김영일 씨 약간 나오고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 한쪽 발을 최대한 앞으로 쭉! 이 상태에서 뒷발은 중심 잡을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럴 때 주의하실 점이 머리는 고정하셔야 됩니다. 와, 네. 오, 힘들다. 이래야지 머리를 고정해야 경동맥이 자극을 받거든요. 힘든데요? 네.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우와. 네. 무릎이 아프네, 무릎이. 그렇죠.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예.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의자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거의 지금 얘기하시면, 김현수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네. 축구 좋아해서 문제는 안 가네요. 근데 지금.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옆에 의자 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한쪽 발을 최대한 찢듯이 앞으로 갑니다. 쭉 끝까지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